그죠? 인도가 이렇게 서울을 그러니까 도시 속에 있는 인도처럼 시골을 갔잖아. 사람이 다닐 틀려.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인도가 잘 돼 있네요. 완전히 길이 좀 약 7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해남이 이 유적지가 굉장히 맞아.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 관리도 잘해. 관리도 잘해. 보니까 오 이쪽 라인에 마주 노다지네 노다지. 여기 여기도 찍었고 다 찍고 있어. 돌로 된 청장. 비석이. 아, 멋있네. 그치. 효행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. 효행문? 예, 효행문이에요. 열렵이 비슷한 거? 아니, 효행문이야. 노구단길이라고. 어, 노구단길에 다 있어. 어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가서 쭉 가서 쭉 가면 된대. 약 3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한적하니까.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. 좁아지. 인도가 끝났는데. 바로 전시관이 먼저 시작되나 보다. 그 다음에 쭉 가면 일단 주차장 가고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아 쉽게 왔네. 뭐야 목적지가 어디야? 아 고산 윤선도 백년제 문학예집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땅끝 순례 문학관도 있고. 뭐에 들어가는 거야? 잠깐만 박물관 쭉 직진하란데. 여기 유적지라고는 돼 있는데 써 있기는. 여 커피가 이쪽에 가고 고산 윤선도 박물관 쭉 가라 있잖아 직진. 아 그래? 여기 진짜 직진이라고 돼 있잖아. 그래? 잉. 아 좋네. 어 좋다. 어 집 짓고 있어. 봐. 어 저, 진짜 좋아. 봐, 여기 간판도. 돌 비석도. 어 볼 거 많다. 이쪽 라인에 다 문학관도 있고 그래. 나 지금 보니까. 이제 목적지 주변이래. 백년 그 문학관? 그곳 백년지인가 뭔가 있나 봐. 누가 서해명이 뭐 서해전이 목적지 주차장이래.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. 끝났대. 여기서 갔다 잘 되라는 거야? 또 주차장 여긴가 봐. 여기 여기네. 여기 주차장 내려서 가야 돼. 내려서 가네. 저 위에도 가는 것 같은데. 근데 일단 여기가 주차장인데 그리고 앞에가 유적지 전시관이 있는데. 그러니까 차가 저 위에서 내려오잖아. 그래? 한번 올라가 볼까? 이건 너무 주차장. 여기 주차장이. 박물관 주차장이니라. 박물관부터 가보든지. 방금. 박물관 어디 있어? 여기서 내리면 전시관 바로 있는데. 저 안에도 주차하고 있잖아. 그럼 위에서부터. 우리 옛날에 다산에 한. 아 다산처럼. 한번 가보자. 응. 박물관부터. 유적지는 저 위다. 더 근데, 올라가야 된다. 그러니까. 여기가 전시관이고 더 위로. 여기도 저 주차장 있잖아. 고산 사당 있고 노구단. 여기가 그거라고 박물관이라고? 여기 이쪽이 박물관인가 봐. 이쪽 여기? 전시관. 박물관이라고? 저기는 뭐야? 아, 저기 주차장인가 보네. 한번 보자. 아 여기가 유적지인가? 여 전시관. 여기 전시관 그 위로 쭉 가면 유적지. 어 이거 유적지라고 써 있긴 한데. 어 볼거리 괜찮다. 여기 있다가 주차됐는데?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전시관인가 봐 이쪽이. 어 요거 앞에 요게 전시관이야. 앞에가 뭐 돌이 안 있나 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내려볼까? 응 한번 내려봐.